국민엄마라는 수식어를 가진 배우 김수미 배우님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많은 이들이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평화로운 다른 세상에서 고이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수미 배우는 25일 오전 별세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향년 75세입니다. 고인은 지난 5월 피로 누적으로 입원하며 활동을 잠시 중단했으나 이후 다시 방송에 복귀했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었습니다. 홈쇼핑에 출연한 김수미 배우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김수미 배우는 일부 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임플란트 때문에 말이 어눌했을 뿐이고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의 시간이 흐른 10월 25일 오전 김수미 배우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의하면 김수미 배우는 심정지로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수미 배우는 1971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그녀는 MBC 드라마 전원일기의 일용 어머니 역으로 출연해 국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오박산의 사람들, 아스팔트 사나이, 아름다운 그녀, 발리에서 생긴 일, 귀엽거나 미치거나, 안녕, 프란체스카, 밥상 차리는 남자, 영화로는 마파도, 맨발의 기봉이, 전국노래자랑, 가문이 영광, 리턴즈 등 다양한 작품에서 열연했습니다. 요리방송을 통해서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시선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김수미 배우는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 수민의 반찬 등에 출연하면서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막을 내린 회장님 내 사람들에서는 전원일기 출연자들과 재회해 시청자들의 추억을 자극했습니다. 2024년 올해 연극 친정엄마를 통해 관객을 만나며 연극 무대를 향한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수미 배우의 아들 정명호는 2019년 배우 서효림과 결혼해 슬아의 딸을 두고 있다. 김수미는 며느리 서효림을 향한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내왔습니다. MBN 신과 한판에는 며느리가 내 손맛을 꼭 물려받고 싶다면서 내게 요리를 배우는 며느리가 참 기특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척하면 척척 빨리 알아듣고 잘 따라와준다 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엄마 김수미의 사망 소식에 그녀를 사랑했던 많은 네티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김수미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미 배우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수많은 감동과 웃음을 주었던 소중한 배우였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항상 진솔하고 따뜻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영면 속에서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녀의 연기와 기억은 언제나 살아있을 것입니다.